얘들아, 나는 누구지? 그래, 너희들의 영어 선생님, 리디아 선생님이야. 지금은 중학교 2학년 두산 2 교과서 본문 5과 두 번째 시간을 갖겠어. 자, 가자. Finally, her father accepted her wish and Scheherazade married the king. 자, 마침내 그녀의 아버지, Scheherazade를 말하는 거지? 그녀의 아버지가 accept, 받아들였다. 그녀의 wish를, 소망을. 그 소망이 뭐지? 그 왕과 결혼하는 거. 왜 결혼하려고 했지? 그치. 그 나라의 모든 여자를 구하려고. Scheherazade는 married the king. 그 왕과 결혼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married 뒤에는 with가 오지 않는다. That night, 그날 밤, Scheherazade went to the king and asked. 자, 뭐니 이게? and가 나왔지? 정신 차려야 돼. 어디, 어디가 병렬인지를 봐야 돼. 자, 고가 아니라 went지? 갔다. 왜냐면 that night가 과거 부사잖아. 그지? 그리고 물었다. asked. May I tell you story? 자, 뭐라고? 제가요, may I 해도 돼요? 이런 뜻이지? 여러분, may I랑 바꿔 쓸수 있는 거 시작. can I? 그렇지. 제가, tell 말이야. tell이 오형식으로도 쓰이지만 사형식으로도 쓰이는 거 알지? 아, 누가 뭐뭐에게 뭐 하라고 말아. 오형식. 하지만 수여 동사로서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뭐뭇을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수동사야. 수동사를 쓰일 때는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게 에게 목적어, 사람 목적어가 뒤로 가면 전치사가 온다. 기억해야 돼. 여기 전치사가 올수 있지. 이제 만약에 바꿔봐.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니? 그렇지. Tell a story가 앞에 오고 you가 뒤로 가면 전치사 뭐가 온다? to가 올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아주 중요하지.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도 돼요? Your Highness 뭐이 정도는 알겠지. 뭐 왕을 높여 부르는 거야. 전하 이 정도. The king accepted. 그 왕이 수락을 했대. 자, Scheherazade는 began to tell the story of Sinbad the sailor.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대. 그 누구? 그 sailor. sailor는 뭐 선원이지. 그렇지. 선원인 신밧드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대. 여러분, begin은 뭐지? 일반 동사네. 그 뒷자리는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가 와야 되지. 이렇게 tell 같은 동사가 오면 안 돼. 그래서 동사를 뭘로 만들었지? 명사로 만드는 거. 그게 to 부정사나 동명사라고 했어. 근데 begin은 사랑하고 좋아하고 시작하고 출발하고는 얘들아 뒤에 뭐가 나온다? to 부정사 동명사 둘다 나온다. 기억해야 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begin 다음에는 to tell도 올수 있지만 뭐도 올수 있다고? 그래, 동명사 telling도 올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단어로 써라 to tell을 그러면 telling 쓸수 있어야 돼. 오케이. When she got to an exciting part of the story, she said. 그녀가 여러분 get to, get은 근본적으로 이동하다,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et to 그러면 어디 어디에 가다, 도달하다야. 아, 신나는 part of the story, 그 이야기에 아주 신나는 부분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잠깐, 여기 과거지? 당연히 여기도 과거 써야지. 왜? 자,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part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잖아. 사물일 때는 뭐 쓴다? 현재 분사 쓴다? 과거 분사 쓴다? exciting 쓸까? excited 쓸까? 고민했어야 돼. 여기는 exciting을 썼어. 재미있는, 신나는 부분. 그지? 그래서 ing가 와야지 ed가 오면 안 된다. 사람일 때는 ed, 사물일 때는 ing야. The ground began to shake. 자.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지? 쉐르자데가 얘기하고 있나 봐. It was the island that was moving.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지금 강조 구문이 갑자기 나왔지? It is that 강조 구문. 강조 구문일 때는 여기 강조하고 싶은 것은 it was하고 that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강조하기 싫은 거는 뒤에다 집어넣는 거. 해석은 자, 이걸 땡땡이고 이걸 지렁이라고 한다면 땡땡이 하는 것은 바로 지렁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게 강조 구문이야. 강조 구문은 it,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걸 집어넣는 거야. 자, 해석해 볼까? was moving.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to shake를 뭐라고 바꿀 수 있다고? shaking이랑 바꿀 수 있었다. 아, 근데 지금 여기에 ing를 쓰고 있어. 움직이고 있었다. 현재 분사를 쓰고 있는 거야. 자, 강조 구문은 문법 시간에 조금 다시 설명할 거고, 오늘은 내용 파악만 할게. The king asked.
그 왕이 물었어. What? 뭐라고? How could the island move? 어떻게 섬이 움직일 수 있었지?라고 물어보이지. 그러나 셰르자데는 stop telling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올 또 하나의 강력과 후보야. stop 다음에는 당연히 동명사가 나오지. 근데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하는 것 멈췄다가 아니라 하기 위해 멈췄다는 뜻이야. 이 부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 아주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톨힘 그에게 말했다. 자, 댓은 접속사야. 그가 would tell him the rest of the story the following night. 다음 날 밤에 그 나머지 이야기를 그에게 말할 거라고 말했다. 앞에가 told 과거잖아. 그러니까 뒤에도 뭐야? will이 아니라 would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the rest. 요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21번은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 안 나올 수가 없어. 자, rest가 쉼, 뭐 쉬다 또는 휴식. 명사로도 쓰이고, 근데 무슨 뜻도 있다? 나머지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분명히 이거는 이 rest의 뜻을 가지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The king agreed. 그 왕은 동의했고, 그 다음에 셰르자데는 finished the story. 그 이야기를 그 다음날 밤에 끝냈다. 자, then, 그리고 she began another story. 그녀는 또 다른 이야기. 여러분, another 다음에 무슨 명사 나온다고? 단수명사야. stories가 아니라 story가 나왔어.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고, stop at the most exciting part again. 다시 가장 신나는 부분에서 멈췄다. 자, 여기 S는 뭐뭐 에서란 뜻이야. 근데 재밌는 거는 exciting이지. excited가 아니라 왜냐면 part는 사물이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ed가 아니라 excited가 아니라 exciting이라는 거. 그다음에 Scheherazade는 told stories like this again and again for 1001 nights. 와. 1001밤 동안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말했다. 근데 여러분, for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숫자가 나오지. for은 무슨 뜻이야? 동안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 아래 보니까 바로 동안이라는 뜻이 나오지. during 뒤에는 뭐가 나온다? during 뒤에는 기간이 나오는 거야. 특정 기간이. 자, 이 시간 동안 왕과 셰르제자는 fell in love. 아, 그렇지. 천일 동안이라 얘기를 했네. 사랑에 빠졌고 아이를 갖게 되었다. 자, end 앞에가 fell in love지, fall in love가 아니라 과거네. 그러니까 뒤에도 아이를 가졌다. have가 아니라 had가 나와야 돼. With her interesting stories, 그녀의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 위드에다 가로에나 셰르제데는 saved a lot of women in the country. 그 나라에 많은 여자들을 구했다. 질문. A lot of는 man이랑 what로 바꿀 수 있는데 women이 복수명사네, 그지? 복수명사네. 그러니까 뭐랑 바꿔야 돼 여기? 매니랑 바꿔야 돼, 머치랑 바꿔야 돼? 매니야.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여러분, since 별표 100만 개 하나. 여러분, since가 나오면 since 뒤에는 뭐 나온다? 그렇지. 과거나 과거 시제나 과거 부사가 나와. 과거 부사나 과거 시제가 나오고 since 앞에는 뭐가 나온다? 현재 완료가 나온다. 여러분 27번은 이건 100%야. 왜 여기 뒤에 enjoyed가 나온 게 아니라 have enjoyed가 나왔지?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그 천일 동안 Arabian Nights의 이야기를 즐겨왔다라고 얘기했어. 오늘 두산이 여기까지.